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오블로 영문학 강의가 그대로 방영이 된것 같고요. 특히 마고 위드드로아 센터를 소개해 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장님들이 들으시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굿모닝 애터미 시청하신 소감들을 제가 호명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누가 먼저 해주실지, 저요, 크게 해주셔요. 크게 소리 잘안 보이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남의 진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힘 부탁드립니다. 만드시게 제가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저 요즘 락티움 먹고 있거든요. 락티움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락티움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잠자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치만 한번 먹어보려고 락티움을 먹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너무 푹 자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은이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못 먹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자는 시간은 똑같아요. 늘 일정한 시간에 자기 시작해서 늘 일정한 시간에 깨서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자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서 몸이 천근만근이거든요. 근데 락티움을 먹으니까 중간에 깨지도 않고 정말 깊은 잠을 자서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1, 2분 남겨놓고 눈이 반짝 떠져요. 아직 알람 안 울렸네. 조금 더 잠이 안 들어요. 그냥 일어나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반짝하게 깨고 너무 몸이 개운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까먹고 락티움을 자기 1시간 전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딱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급하게 락티움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아침에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평소보다는 조금 덜 개운했어요. 진짜 락티움 챙겨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락티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잠을 깊이 자질 못해서 항상 피곤하거든요. 저도 꼭 한번 락티움을 복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아요. 저요. 경쟁 붙었어요. 제가 아, 먼저 네,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작년 여름에 출시된 락티움 왜또 나오나 했더니 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혜진 국장님이 또 락티움의 효능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주문해서 이제 일단 집에 왔는데 안 먹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저를 이제 돌아보면서 또, 우리 소비자들도 사놓고 안 먹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잠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한 2시쯤에 잠들어가지고, 5시에 그냥 알람 없이도 깨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보다 그거 수면이 조금 취했다고 해서 막 무지 피곤하는 형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잠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는 막 날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자보려고 일부러 차 안에서 자요. 쪽잠이죠. 한뭐 10분 정도 자면 또 반짝해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삶에 애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 보니까 깨어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명이 기른 거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춘기 때막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자기 암시가 돼서 그런지 잠을 자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우리 사장님들이 옆에서 꼭 이렇게 드셔봐라 하고 권해서 주문을 해놨는데도 그걸 선뜻 이렇게 또안 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굿모닝 애터미에서 신제품에 이 락티움이 나왔잖아요. 특별히 저를 꼭 집어서 너왜 그러냐 너 때문에 이거 락티움 또한번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이제 정말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효과를 본다 그럼 진짜 나불나불 떠들겠죠 정말 효과를 보겠습니다 꼭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경옥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좋은 제품을 왜 사놓고 못 주셨어요? 아이고, 드셔야지 또 다른 데 소개하죠. 그죠? 주경희 사장님은 드시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제품을 알려주시고 하니까 꼭 드셔보고 이걸로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아, 다음 분이요. 네, 제가 당신 놓쳐가지고. 아, 박명 사장님, 그만두고 먼저 먼저 하시죠. 하세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진 아, 사장님 그럼 먼저 제가 하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기, 락티움 저도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잠을 많이 자요. 잠이 많아요. 그리고 잠이 많아서 나는 락티움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이 혼내시더라고. 잠을 많이 잔다고 안 먹는 게 어딨냐. 근데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라도 먹어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잠이 많은데도 이렇게 일어나면 피곤하더라고요. 그거는 수면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락티움을 먹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먹었을 때는 물론 잠은 잘 오지만은 일어났을 때그 개운함이 달라요. 진짜 개운하고, 아까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수면을 유도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바딱바딱 안 일어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잠을 많이 잤는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을 많이 자도. 그래서 아, 수면의 질이 난 나쁘구나. 그래서 먹었는데, 먹은 날은 진짜 딱 눈이 떠지고 일어나면은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면이 제대로 안 되면은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제가 락티움의 효과를 보다 보니까는 이 락티움이 왜 이렇게 좋은 거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잠을 많이 자도 뭐 수면의 질 좋은 사람도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성분까지 들어 있으니까 꼭 수면을 떠나서라도 먹으면 좋겠다. 이거는 건식품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면의 질, 되게 중요하죠. 수면의 질 때문이라도 꼭 락티움을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여태 기다리신 네. 우리 박명수 사장님께 한 기회 드릴게요. 명 박명수 사장님 나와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락토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누우면 자요. 이상하게 누우면 자고, 정말 피곤할 때는 그냥 누우면 자는데, 저하고는 이거 관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오연수 사장님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때는 초저녁에 한 10시쯤 와가지고 11시, 12시쯤에 자는데, 꼭 2시, 3시 깬대요. 깨가지고, 저는 그동안 자고 있죠. 깨서 한 2시간을 설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걸 사놓고 있었습니다. 한달 보름 전에 사놓고, 그대로 있어요. 포장된 상태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리맡에다 놔뒀다가, 그렇게 잠이 안올 때는 좀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명숙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락티움 꼭 복용해야 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요번에는 굿모닝 애터미에서 제품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걸로 해 주실 사장님 계시면 저요 해 주세요. 네, 김진구요. 네, 임진규 사장님. 네, 저는 오늘 굿모닝 인터뷰에서 마곡 위드 조화센터, 네, 거기 그거를 보고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거 그죠?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냥 쓰기만 썼지 이래 시각화는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는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내가 살고 싶은 집 이거를 갖다가 전부 오려서 예 붙여가지고 그래 시각화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더 시각화가 돼가지고 내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진짜 내가 타고 싶은 차를 갖다가 사진을
어려서 붙여 놔놓고 내가 살고 싶은지 뭐 말하자면 촌의 전원이 뭐몇 층짜리 전원집 하면은 거기다가 정말 사진을 오려서 붙여가 거기에 내 인생 시나리오에 사진을 붙여서 오려가 딱 붙여 놔놓고 눈뜨면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차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빠른 시각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진미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촬영하는 이벤트 있잖아요. 저희 에이스 센터에서도 한번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곡 위드 조아 센터, 정말 열심히 다들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와우, 되게 단결력이 좋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랬잖아요. 시설이 아닌 사람이 빛나는 곳이다. 우리 에이스 센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백호 임페리얼을 꿈꾸는 절대 감사, 네, 세일즈마스터 서상진.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나요? 예, 저도 그 마곡 위더 좋아. 저는 그 센터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 그 맨날 석세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인생 시나리오 인정 그 우수센터 이렇게 등수가 나오잖아요. 항상 보니까 1등이더라고. 한 150편 정도씩 이렇게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야,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 오늘 그 굿모닝 애터미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됐고요. 그 슬기로운 센터 생활에서 뭐 다른 거는 별로 안 부러운데, 그런 거는 부럽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우리 에이스 센터가 1등 해야 되는데. 예. 저기 뭐야. 각자 전부 다 인생 시나리오 쓰고 있잖아요. 예, 개별적으로 우리 에이스 센터에서는 그 인정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번 또 우리 에이스 센터도 그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걸 조직적으로 참여를 해서 1등을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렌디피티가 그냥 우연히 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시도할 때 작은 변화라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조그마한 변화라도 이렇게 잘 챙겨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변화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고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뭐 이랬을 때 우리에게도 에이스 센터 글로벌 넘버 원 예, 그런 행운도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상진 사장님. 저기 수식어 하나 더 붙으셨네요. 절대 감사. 그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변화가 천천히, 제대로 조금은 변하더라도 그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이스 센터. 서상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도 전국에서 1등하는 한번 센터가 돼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또 말씀해 주실 분안 계신가요? 네, 배은이 하겠습니다. 네, 배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거 알려주면서,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파트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비전을 보여주기에 우리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 좀 저는 와닿았어요. 최근에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열심히는 하셔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뭐 미팅에 자꾸 빠지시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또 이제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길래 좀 강하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 그렇게 하면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 못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강하게 하면서도 내가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팅 끝나고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미팅 잘 끝났냐고. 그래도 이렇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너무 저기 뭐야 무하게 보지 말아라. 오히려 막 저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폰서가 파트너를 이렇게 위하는 마음으로 좀 채찍질을 하더라도 파트너가 그렇게 받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라면 그러니까 파트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그분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폰서가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면 파트너님들이 좀 아니고 고깝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전부 다 저희를 위한 쓴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만큼 잘하면 뭐하러 스폰서님이 일일이 그런 걸 신경 쓰시겠어요. 그런 거는 좀 나를 위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폰서님이 배영희 스폰서님이에요. 저는 늘 감사해요. 제가 좀 나태해지려면 저한테 전화나 하시거나 찾아오시거든요. 배영희 스폰서님처럼 관리해 주시면은 정말 파트너님들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안 계실까요? 안 계시면 카운트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지만. 하나, 둘,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 꼭 하고 쉬고 싶으신 분안 계실까요? 나 억울해서 안 되겠지. 지금 끝나면. 하시는 분 있으면 아직 손가락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소라시 사장님. 아, 벌써 끝납니다. 예, 아니, 일하러 가셔야 되나 보다. 저만 여유가 있나 보네. 그 아자몰의 명품관 한번 들어가보고, 지금 살짝 아자몰 두드려보니까, 대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자몰 제가 계속 안 들어가서 그런가? 예. 그 명품관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명품하고 조금 거리는 멀었습니다만은, 명품들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자몰 명품관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컨택하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접점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자몰 명품관 한번 유익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하나를 못 적게 소환 사장님이 해주셨는데. 아, 제가 한마디 감사합니다. 할게요. 아, 우리 아, 회장님이 네. 그러셨잖아요. 와이프들한테, 부인한테 밥하는 거 시키지 말고 여자들한테 청소하는 거 시키지 말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아자몰 나오는 거 보니까 먹을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저도 요번에 치킨 너겟을 시켰는데 너무 싸가지고 5봉에 얼마다 7천 얼마였는데 그거를 5세트 샀더니 지금 냉동실에 잔뜩 있는데 계속 사라이다 해도 넣고 어디에다 놓고 계속 먹는데 너무 품질이 좋아요. 우리 언니도 깜짝 놀래더라고. 야, 이거 굉장히 맛있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저렴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아자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아마도,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많아지는 것을 어디다 쓰냐? 또 우리 사업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적극 애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품데이 오늘 있죠? 그것도 소개해야 될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영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자몰에 보니까, 과자 제품도 많아서, 사실 동생이 저걸 한다 했잖아요. 슈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들어오는, 도매로 들어오는 그 가격보다 조금 더싼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 싼 거죠. 우리가 이제 소매로 사서 하면 거기에 더 붙여지니까. 아자몰 열심히, 쇼핑해, 웹쇼 쇼핑하고 거기서 물건들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저녁 셋. 제품데이 제품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이런 어떡하죠? 저 자꾸 버벅거리는데 오늘 또 저녁에 제품데이를 제가 합니다. 이번에는 진코인 낙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저녁에 얼굴이 자궁장부가 돼 가는데 이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저녁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데이 세미나 애프터 미팅을 이걸로 마치겠는데 상훈으로 저희 마무리해야 되겠죠? 상훈 대창 준비. 야, 예스. 아, 후보 들어주세요. 사원 대창 시작. 영혼을 영혼을 표출.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국회 국회에서 서며 하나님을 공손히 경영하며 섬긴다. 공의와 공의가 하자, 하자, 하자. 공의가 고 공의가 많으셨습니다. 공의가 공부 잘하셨어요. 이따 봬요. 공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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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